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지도부를 중심으로 균열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군의 병력이 약화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는 데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연일 거세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이 스스로 이탈하거나 아니면 푸틴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구중궁궐 크렘린 깊숙한 안쪽에 홀로 외로이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푸틴은 이들을 향해 미국 등 서방을 위해 은밀하게 일하고 있는 반역자 쓰레기들을 러시아에서 제거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3일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주 2018년까지 부총리를 지낸 아르카디 드모르코비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한 이후 국영기금의 책임자에서 물러난 데 이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시장경제 개혁을 이끌어 사유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나톨리 추바이스 대통령 특사도 사임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맡은 옐비라 나비올리나 역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비올리나는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을 소련 붕괴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인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나비올리나의 사의 표명을 거절했는데요. 사안의 정통화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나비올리나가 지금 떠나면 푸틴 대통령이 배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시장경제 개혁을 이끌었던 아나톨리 추바이스 전 경제부총리도 최근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66세인 추바이스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 대통령 행정실장, 재무장관 등을 거쳐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는 기후특사를 지냈습니다. 추바이스는 푸틴 정부에서 서방 관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추바이스는 전일 동료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크라 전쟁을 비난하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디언은 추바이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직책에서 물러난 가장 고위급 인사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병력의 20%가량이 손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관계자는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최대 15,000명에 이를 것이며 부상자까지 합친 사상자는 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주도한 국방부 및 러시아 연방정보국 고위급 관리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참모총장은 약 2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지난 11일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끝으로 그들을 볼 수 없었는데요. 지난 18일 러시아 국영방송은 쇼이구 장관이 러시아 군병원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나 당시 보도에 쓰인 쇼이구의 영상은 그로부터 2주 전에 방영된 자료화면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쇼이구 장관이 건강 문제로 공식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추측도 제기됐으나 뉴욕타임즈는 이번 사태 책임자격인 그가 직위 해제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쇼이구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듬해 시리아 내전 등에 적극 개입한 인물로 푸틴 대통령과는 개인적으로 여가 시간을 보낼 만큼 친밀해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FSB 제5국의 수장인 세르게이 베세다 대령은 현재 가택연금 중이며 정보 실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FSB 제5국은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FSB 국장이던 시절 이 부서의 창설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군사, 정보 등 푸틴을 버티는 근간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푸틴이 내릴지도 모를 치명적 결정에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것에 대해 세계 정세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 열도TV였습니다.